존경하는 우리 교부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미대학부 교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미디어 크리에이터스 뱅크 개설식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랜드마크인 미디어관에 지금 이 자리에 미디어 크리에이터스 벙커를 오픈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영상 미디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학자 마샬 루크한이라는 분이 계신다네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미디어는 인간을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감각의 확장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에는 다양한 미디어 중에 특히 영상 미디어가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 방식,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나아가 지식의 패러다임 또한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궁금한 지식은 도서관이나 인터넷, 문자 검색이 아닌 구글이 아닌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미리 시청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토론만 진행이 되는 플랩트 클래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 대신에 이 브이로그를 즐겨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영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면서 영상으로 직접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영상의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 미디어의 미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이 쉽지 않지만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 영상 콘텐츠가 핵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우리 고려대학교는 2년 전 중앙광장에 마련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인 CJ Creative Library, 즉 CCL의 내부에 이와 같은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1인 미디어 제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스 벙커, 특히 이곳의 핵심 공간인 SBS 스튜디오에서는 많은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1인 미디어 제작을 뛰어넘는 방송 뉴스 제작은 물론이거니와 영화 세트 촬영, 특수 효과 촬영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방송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작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고려대학교는 명실공히 미디어 분야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최고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위치가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빌어서 사실 미디어관이 없었으면 이런 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관 건립을 위해서 물심양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주신 최연철 전 원장님과 심재철 전 원장님, 마동원 전 원장님, 그리고 인영민 전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러한 자리를 또 성공적으로 마련하도록 애써주신 인영민 전 원장님과 김성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어 학부와 교육 매체실은 영상 교육과 제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미디어 학부와 교육 매체실이 미디어관의 자리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교육과 제작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개소식은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스 벙커를 마련하기 위해 쓰신 모든 분들, 아까 제가 원장님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미디어 학부 교수님들 그리고 교육 매체실 선생님들께 이 공간이 탄생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또 모든 우리 관리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 매체실은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산 역사를 생생히 기록하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자랑거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 학부생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리하고 있는 KTN, KUBS, KUTV 우리의 학생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방송국 국원 여러분들 이곳 벙커에서 창의적인 영상에 대해 마음껏 토론하고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자랑할 만한 훌륭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벙커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것이 고려대학교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의 요람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